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원로 사목자들은 큰 어른이자 곧 스승인데요.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성심껏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어제 원로 사제와의 만남 행사를 열고 사제들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로 사제들이 평소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 사제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소소한 안부를 묻는 인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서울대교구는 2018 원로사제와의 만남 행사를 열고 교구 원로사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모두 20여 명의 원로사제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원로사목자 백민관 신부는 동료 사제들과 일치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불편한 몸에도 뜻깊은 발걸음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행사 전 일일이 원로 사제들을 찾아 친교회 시간에 함께해 준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원로 사제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신부님들께 바라는 건 그저 건강하시고 또 사제적으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과 행복을 하면 위하여 이렇게 하죠. 저는. 서울대교구는 일치 안에서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해마다 원로 사제와의 만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스승의 날 하루 전에 열려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